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로또를 사지도 않으면서 나 로또 1등 당첨됐으면 좋겠다. 우리 아니야? 한 달 동안 매일 같은 옷 입고 네. 저게 진짜 될까? 거의 한 달 동안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아, 사람들이? 네. 아,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건가? 한 달 동안 매일 6시에 일어나기부터 시작해서 매일 물 2리터 마시기, 일기 쓰기, 명상하기, 요가하기, 커피 10개 끓여야지, 하천 끓여야지, 복근 안 되지. 또 뭐가 있었지? 저도 이게 자기 객관화가 되더라고요. 나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좀 힌트가 된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해답이 안 나오는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때는 일단 걸어라. 그 자체가 또 새로운 길로 더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로또를 사야 당첨이 되든 말든 하는 거거든요. 그치. 변화하고 싶으시면 Don't think, just do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3년차 직장인이고요. 대한민국 유일무이 도전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 타잔 윤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이번 달에 얘기하고 있는 주제가 일상력이라는 일상력. 네, 주제거든요. 네. 요즘에는 자기만의 어떤 소소한 습관이나 네. 루틴을 만드는 걸 되게 네. 많이 관심을 가지시잖아요. 네. 그중에서도 일상력 챌린저라고 하더라고요. 일상에서 작은 습관이나 도전을 계속해 네. 나가는 네. 윤주님을 제가 만나고 싶었던 것도 네. 아, 딱 이분이야말로 일상력 챌린저인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준님 같은 경우에는 네네. 제가 알기로는 일상의 그런 도전들을 26가지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지금 어떤 것들을 해오신 거예요? 일단 한 달 동안 매일 6시에 일어나기부터 시작해서 매일 물 2리터 마시기, 매일 일기 쓰기, 매일 명상하기, 매일 요가하기, 뭐 턱걸이 10개 도전하기, 12km 마라톤 도전하기, 뭐 복근 만들기, 매일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기, 뭐 5초의 법칙 실천해보기. 또 뭐가 있었지? 저도 많아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끝없이 나오는데 네. 근데 그거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사실 처음에 뭔가 내가 도전 유튜버가 돼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가장 첫 시작 그냥 저의 모습을 좀 기록해놓고 싶어서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24살 때 12월에 군대를 갔다 와서 4년 앞두고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생각 없이 살다가 군대를 이제 제대하고 네, 그제서야 갑자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에 앞서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진짜 그냥 좀 되게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시기였어요. 해답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무기력함이 찾아왔었거든요. 그래서 늦게까지 술 마시고 되게 좀 무너진 일상을 살다가 이대로는 가만히 있을 순 없겠더라고요. 취업 준비는 그래도 당장은 못할 것 같고 뭔가 좀 달라져 보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네, 막막해가지고 뭘 공부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했고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게 아, 답이 없으면 일단 생활 패턴이라도 제대로 잡아보자. 문득 떠오른 게 내가 요새 늦게 일어나니까 좀 일찍 일어나 볼까? 무작정 일찍 일어나겠다라고 생각만 하면 못 지킬 게 뻔하니까 한 달 동안만 6시에 일어나 보자. 한번 영상으로 남겨보자. 그 영상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이걸 본다고? 재미없는 걸? 6시에 일어나고 미라클 모닝 하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재미없는 걸 보는 사람이 있구나.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도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셨던 도전들을 저도 다 봤는데 네네. 그중에서도 나도 이거는 할 수 있겠는데 싶었던 게 네. 뭐를 하는 거 말고 네. 뭐를 안 하는 도전도 좀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뭐 인스타그램을 안 하기, 네. 뭐 커피를 안 마시기 어떤가요? 실제로 해보니까 실제로 해보면 뭔가 새로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네. 습관이 돼서? 맞아요. 이게 약간 관성이 있어서 그런지 커피 끊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건 저는. 중독이 진짜로 화학적으로 네. 되는 거잖아. 맞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영상으로는 아직 올리진 않았지만 술 끊기도 했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런 뭔가 좀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그거를 처음 도전하게 된 이유는 뭐였어요? 일단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도전들을 하면서 조금 그 무기력함이 극복이 됐는데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면서 다시 무기력함이 왔어요. 근데 저를 되돌아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인스타그램을 맞아 맞아 저도 네, 한 시간씩이나 보고 있더라고요.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눈 뜨자마자 딱 맞아요. 보게 되는 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과감하게 한번 인스타그램 지워봤었는데 생각보다 이거는 없이 지낼만 하더라고요. 없어도 되는 거였다. 없어도 되는 거였어요. 커피 같은 경우는 특히 요즘 직장인분들은 네, 커피 없이 못 살잖아요. 네. 커피 수혈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마시다 보니까 생활 패턴이 많이 무너졌었어요. 밤에 깊게 잠들지 못하고 당연히 아침에 눈 떴을 때 피곤하고 피곤하니까 또 다시 커피를 마시고 그런 좀 악순환이 반복되더라고요. 이런 저런 도전 많이 해봤는데 뭐 커피 끊는 거 그게 어렵겠냐
그래서 끊어봤는데 뭐 3일 만에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아, 진짜 그 정도로? 네. 그래도 좀 꾹 참고 커피를 끊어봤는데 다시 좀 생활 패턴이 돌아오고 컨디션이 회복이 되는 걸 느껴가지고 굉장히 의미 있는 도전이었지만 두 번 다시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다시 돌아간 거야 또? 아, 지금 근데 그때보다는 많이 안 마셔요. 확실히 그 도전을 줄어들었구나. 네. 그 중에 또 하나가 외부에 있는 관심을 나에게 돌아오는 거? 네. 아까 말씀해주신 인스타그램 지우기 이런 맞아요. 도전도 그랬고 네. 또 뭐가 있었죠? 그 한달 동안 매일 같은 옷 입고 네,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네. 사실 그거는 처음에는 같은 옷만 입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통해서 좀 생산성을 높인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뭐 마크 저커버그라든지 스티브 잡스나 뭐 박진영 씨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진짜 될까 궁금해가지고 그냥 또 바로 실천을 했죠. 무난한 걸로 몇 벌만 남겨가지고 한 달 동안 거의 막 그것만 돌려 입었었는데 생산성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뭐 그 옷 하나 입는다고 뭐 생산성이 엄청 높아지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확실히 그걸 느꼈어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나한테 별 관심이 없구나. 아 진짜 뭐 어제 입은 옷 또 입으면 약간 신경이 맞아요. 너 왜 똑같은 거 입었어? 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거의 한 달 동안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아 사람들이? 네. 아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건가? 거의 한 달쯤 돼서 내가 이런 도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그랬던 것 같아. 요즘 좀 검은 옷만 입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아 생각보다 내가 남들이 의식을 할 필요가 없겠구나. 내가 좋은 옷, 나한테 편한 옷, 나의 만족을 조금 더 신경 쓰고 나 스스로에 대해 좀 더 집중하는 게 낫겠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한 도전이었죠. 그런 소소한 도전들도 있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은 좀 힘들어 보이는? 네. 좀 한계에 도전하는? 약간 맞아요. 그런 것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마라톤, 아. 또 뭐 다리 찢기 턱걸이 10개 도전하기. 제가 턱걸이를 아예 못했어요. 요거? 네, 요거 이건데 그때 엄청 말랐었고 운동이랑 좀 거리가 멀었는데 맞아, 초창기에 네. 피지컬이 달라진 네. 것 같긴 해요. 첫 영상 보면 진짜 뭐 자료화면 띄워주시겠지만 아, 되게 귀여운 저는 이게 뭐 도전을 할 때 꼭 의미가 있어야 되고 뭐 거창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내가 해보고 싶으면 한번 뛰어들어보는 거에 좀 멋진 등을 얻고 싶어가지고 나 이거 10개 할 때까지 한다. 딱 그 10개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시작을 했죠. 한 번에 안 쉬고 10개 하는 거? 네, 맞아요. 그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정말 힘들어요. 아. 네. 다른 도전 같은 경우는 뭐 한 달 동안 이런 걸 해보자, 뭐 2주 동안 이런 걸 해보자 했는데 턱걸이 같은 경우는 10개 될 때까지 한다. 아, 진짜? 그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개씩 점점 늘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에 한 개? 뭐 다음날 두 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안 되거든요. 아, 진짜? 이게 이렇게 가다가 또 정체되다가 또 올랐다가 계속 하다 보니까 73일째에 결국 10개가 되더라고요. 되긴 되네요. 되긴 되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비포 앤 애프터를 찍어보니까 등이 좀 이렇게 벌어져 있더라고요. 아, 진짜? 네. 그때 좀 저는 제 한계를 좀 뛰어넘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겠구나. 내가 진짜 정복하고 싶은 목표를 하나 딱 잡아놔야지 되지 그냥 뭐 열심히 하겠다 해보겠다 이 정도로는 안 되겠구나. 뭐 그런 것도 좀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박. 이거는 진짜 하길 너무 잘했다. 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 도전이 있다면 제가 한 달 동안 매일 일기를 쓴 적이 있어요. 사실 일기라고 하면 어릴 때부터 숙제로 많이 해오기 맞아. 때문에 좀 거부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초등학생 이후로는 일기를 거의 안 썼고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이제 또 성공한 사람들은 또 일기를 쓴다 그치. 하더라고요. 타이탄의 도구들 이런 거 보면 맞아, 맞아.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자. 첫날은 역시 뭘 써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5분 일기? 양식이 있어요. 뭐 지금 감사한 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보낼 수 있을까 그걸 채워보는 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게 점점 익숙해지니까 뭐 나의 감정을 쓰고 오늘 좀 내가 부족했던 거 지나가는 생각들? 이런 거를 기록을 했어요. 쓸 땐 몰랐는데 한 달 동안의 그 도전이 끝나고 나서 그 기록들을 다시 읽어보니까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그때 조금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뭐 누구한테 설명하려면 잘 모르잖아요. 일기를 써보니까 이게 자기 객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고 나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좀 힌트가 된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기 쓰기로 많은 부분이 변화되었고 요즘은 또 기록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되게 막 역동적인 그런 네. 도전만 하는 줄 알았는데 네. 역동적인 도전들은 굉장히 더 성취감도 많이 느껴지고 자신감도 많이 얻을 수 있는데 그런 일기 쓰기나 명상, 감사한 일 기록하기 이런 것들은 삶 전반에 대한 태도를 좀 바꿔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많은 네.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네. 그게 뭔가 목적이 되어 보이는 네. 거 아니냐 그런 시선을 맞아요. 보이는 게 있는 맞아요.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도 자기개발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 6시에 기상하기 도전했을 때 아침 6시 일어났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엇을 위해서 6시에 일어날 것인지 무엇을 위해 이 도전을 하는 것인지 좀 명확하게 하고 가려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력 챌린지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 달 동안 5시에 기상하기에 도전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댓글 중에 하나가,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의 장점은 남들보다 일찍 일어났다고 으스대는 것뿐이다. 아 맞아,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네네네. 저는 그게 포인트거든요. 내가 남들보다 일찍 일어났다, 아 내가 너네보다 낫다,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막 지나치게 과시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자신감이라고 생각하고 성취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것대로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말들 많이 하세요. 뭘 할지 모르겠으면 체력부터 길러라. 사실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해답이 안 나오는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때는 일단 걸어라. 케니체 대표님도 나락에 빠져 있다가 체력부터 길러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일단 걷기 시작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몸을 좀 움직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보고 내가 하지 않았던 그런 자기개발들을 도전해보는 거, 그 자체가 또 새로운 길로 더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무작정 그런 자기개발에 돌입한다 해도 그 한 번에 일어난 그 자신감을 통해서 저희는 또 다른 어떤 것들을 해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매번 대단한 성취나 대단한 성공을 할 수는 없지만 맞아요. 몇 시간 일찍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 될 것 같고 맞아요. 이런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네네네. 거죠. 맞습니다. 사람들이 일상력 챌린지를 하는 이유가 네. 습관을 만들고 싶다 네. 이런 거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주님의 도전들을 보면은 일주일 단위로 하기도 하고 한 달 길게 하시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하고 이제 끝냈다 이런 거는 또 다른 도전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건지 그게 어떤 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지, 뭐 1년, 2년 이렇게 기간을 잡아버리면 어차피 못할 거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처음 시도해보는 거고 제 의지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버리면 부담감도 커져서 하기도 전에 자괴감에 빠질 것 같은 그래서 기간을 짧게 잡고 내가 이 기간 동안만은 정말 해보겠다. 왜냐면 한 달이라는 기간은 좀 해볼만 하거든요. 내가 힘들긴 하겠지만 노력한다면 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달하고 끝이 나잖아요. 그러면 뭐 습관이 솔직히 안 돼요. 근데 이 점은 있어요. 내가 만약에 그 도전을 다시 해야 할 상황이 왔을 때 거침없이 다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달 동안 명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명상이 필요할 때는 그 한 달 동안 명상했던 경험 때문에 주저없이 바로 명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경험한 게 많아지고 거기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맞아요. 생기는 거구나. 네, 바로 그걸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하기에는 한 달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어쨌든 아 그래 지금 얘기 들으면서 나도 해봐야지 이 결심은 잘 하시고 근데 계속 못하는 이유가 언젠가는 실패할 것 같아 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맞아요. 시작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윤심님도 뭔가 실패의 경험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너무 많죠. 첫 영상 찍을 때 한 달 동안 6시 기상하기 도전했을 때 저는 솔직히 완벽하게 내가 한 달 동안 일어났다 짠! 이런 모습을 유튜브에 올리고 싶었어요. 근데 21일 차에 8시 반인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때는 채널도 없을 때고 그만하면 땡이었어요. 아씨 실패했네, 역시 이건 안 되는 건가, 포기할까? 라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1일 차부터 20일 차까지 그걸 다 영상으로 기록을 해놨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영상을 하나씩 보는데 그걸 보니까 이 한 번의 실패는 되게 별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뭐 3주나 잘 해왔는데 한 번쯤 넘어질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까지 이제 담아서 제 첫 영상 첫 도전이 된 거거든요. 그 실패하는 걸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에 기록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공했던 기록들을 나중에 보면은 그게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남이 한 거는 별로 동기부여 안 되거든요. 제가 뭐 일찍 일어나고 한 거는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내가 성공을 했던 경험을 딱 되돌아보면 그게 훨씬 더 큰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요즘 뭐 타임스탬프로 찍어 놓는다든지 블로그에 도전기를 기록을 해 놓는다든지 본인의 도전을 기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덜 실패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도 또 그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이게 좀 제가 자주 쓰는 건데 저 이런 식으로 뭔가 목표가 있으면 이렇게 달력에 써놔요. 이거 제가 이제 예전에 바디 프로필을 준비할 때 어떤 운동을 할 것인지 했으면 동그라미를 치고 안 했으면 그냥 놔두는 이렇게 시각적으로 나의 어떤 목표나 진행 상황들을 체크를 해놓으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가 보여요. 그리고 이 칸들이 동그라미를 채워질수록 자신감도 있게 되고 아 내가 이만큼 해왔는데 이걸 더 이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힘이 생겨서 시각화하는 거? 네, 시각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어떤 도전할 때마다 벽에 붙여놓거든요. 저기 또 금주 챌린지 그러니까요, 저것도
붙여놨는데 네. 저렇게 실패가 되게 크게 보이네. 붙여놓고 제 눈에 계속 보이게 해야 잘 이어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새롭게 도전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뼈 때려도 되나요? 네, 뼈 때려도 됩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미 정답을 알고 계셔요. 아, 뭐 해야 되는데, 나 이제 좀 시작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셨던 것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충분히 고민을 하셨거든요. 이제는 행동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로또를 사지도 않으면서 나 로또 1등 당첨됐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 아니야? 입에 달고 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 로또를 사야 당첨이 되든 말든 하는 거거든요. 그치. 변화하고 싶으시면 작은 거라도 좋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최소한의 것들부터 소소하게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Don't think, just do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국타전 윤준과 요즘사가 나누는 인터뷰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금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답 말고 나다운 삶의 레퍼런스가 필요하다면 요즘 것들의 사생활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